왼손잡이인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제 오른손이 옳다라는 뜻인데 왼손은 좀 부정적인 뜻이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세계인 중에서 한 10몇 퍼센트가 왼손잡이라고 하니까 왼손잡이가 된 연유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. 세상에 왼손잡이는 한 명도 안 나와요. 네가 왼손으로 습관을 한 거지. 왜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느냐. 그죠? 우리가 오른손, 왼손이 있다가는 오른손이 오른손잡이라고 오른손이에요. 왼손은 원래 잡이가 있는 게 아니고 습관을 잘못 들이면 왼손으로 쓰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습관을 들이고 나면 오른손은 발전을 못 했고 왼쪽이 발전을 했으니까 왼손잡이가 되는 거라. 왼손잡이가 되면은 내가, 내 움직임이 달라져요. 내가 다르니까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습관을 잘못 들이면 이쪽 뇌가 발전하고 이쪽 뇌가 발전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왼손잡이로 태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. 바른 손이라고 그래야 돼, 오른손을. 바른 손이니까 바른 손을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이 습관을 잘못 들였다든지 하면은 왼손을 쓰게 돼. 이렇게 왼손을 쓰면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른손을 쓰면서 유리한 건 없어진 거야. 이렇게 오른손 왼손 번갈라 쓰면서 조금 3:7로 쓰면 좋아. 오른손을 70% 쓰고 왼손을 30% 쓰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. 근데 오른손만 잘 쓰고 왼손을 잘 못 써. 10%도. 이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. 그래서 왼손, 오른손 번갈라가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번갈라가면서 써도 오른손을 70% 쓰게 돼 있어. 그런 거 습관을 조금 돌려보는. 지금 왼손잡인데 오른손으로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해. 그럼 오른손이 발복해. 그럼 왼손이 퇴색하느냐, 오른손이 쓰는 만큼 옮겨가는 거지. 그렇게 오른손, 왼손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아요. 습관을 한번 노력해서 바꿔야 돼. 제가 나이가 마흔인데 이 노력으로 기존에 갖고 왔던 그 퍼센테이지까지 발복이 가능할까요? 내가 다 해라 그런 적 없어요. 노력하라 그랬지. 노력하는 만큼 옮겨와. 왜? 오른손이거든. 오른손은 노력하는 만큼 딸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른손이야. 그걸 바른 쪽이라 그러잖아. 왜 바른 쪽은 왜 연습을 안 해, 왜? 연습하면 빨리 돌아올 텐데. 오케이?